신천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 신천지 시설로 지목돼서 공격을 받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점들, 또 자영업자들을 한상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입구에 신천지 조직도 교인도 아니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천지 위장 조직이란 소문이 난 뒤 손님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성경 구절에서 따왔고 소모임이 가끔 열렸다는 이유로 바로 옆 교회에서 자신의 커피숍을 신천지 조직으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거기 신천지 정이라고 주의하라고만 들었어. 최근엔 누군가의 신고로 시청 직원과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신천지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소문도 간혹 컨드맨이 여기가 신천지 교회 사람이 이걸 한다. 교회 측은 해당 커피숍을 신천지 조직이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하죠. 수상하고 집회도 하고 모임도 갈거 아니까. 인천의 한 제과점도 영문도 모른 채 신천지 조직으로 지목됐습니다. 가게 앞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신천지와 무관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조직을 확인해준다는 사설 앱에는 수십 건의 정정 내용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른바 카더라식 소문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